가이즈왓썹 스타일 디렉터 은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록스랑 여러가지 코디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 이번에 크록스 처음 신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록스 하면 너무 물놀이 신발 같지 않을까? 뭐 어떡하지? 막 이러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데일리하게 잘 어울리고 편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외국에서는 크록스가 좀 유행이거든요. 막 뉴스콕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갔는데 어떻게 크록스에서 딱 알고 연락을 주셨네요. 우린 통해? 여러분들 크록스 하면은 알고 계시는 그 디자인 있죠? 지금 그거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거요. 바로 요 디자인 클래식 클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 받았는데 요 흰색뿐만 아니라 매장에 가서 좀 더 다양한 크록스들도 보고 왔어요. 이거 할로윈이래. 영어로 여기 옆에 봐. 너무 귀엽다. 미키 마우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안에 털 달렸어. 겨울인가봐. 겨울용인가보다. 불 들어와. 야, 불 들어와. 오, 대박. 야, 나 하트다. 발맞춤이시네요.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옆에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스티커 붙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자기가 스티커로 해가지고 커스텀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 직접 스티커 사서 붙이거나. 그럴 수 있겠다. 야, 나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거 미쳤는 거 아니야, 이거? 나 키즈가 탐나는데. 이거네. 크록스 보시면은 이렇게 빵빵빵빵 빵구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통풍의 의도가 아니라 통풍의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이 올라간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비츠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DIY로 해서 크록스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서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의 지비츠들도 제가 보고 왔어요. 완전 귀엽다. 겨울왕국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아. 토이스토리 때랑. 라인 프렌즈도 있네. 저 브라운이랑 제 병아리. 아, 라인 프렌즈. 이거. 귀엽다. 오, 신기한데? 이거 뭐야? 뭔데? 일루미나티 아니야? 미안해. 세일루문이야? 모르겠어. 아, 숫자. 이런 건 숫자네. 내꺼 심쿵. 아, 내꺼 심쿵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니셜 지비츠. 오, 캐릭터도 귀여워. 아, 이것도 지비츠야? 아, 뭔가 없으니까 밋밋해. 응, 확실히 이게 지비츠 없으니까 좀 있어야겠다. 쩔쩔하다. 나는 크록스 지비츠 안 달린 것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단 거 안 단 거 되게 느낌 파해 와요. 이런 거. 약간 되게 힙하네. 그리고 제가 매장에 간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크록스를 처음 신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비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힘으로 넣자니 찢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용산 아이파크점 매니저님께 과외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끼는 법도 제가 설명을 듣고 왔어요. 45도로 늘었어. 돼? 돼? 안 돼? 손재주 꽝. 아니야, 나 이런 거 잘해 원래. 어디 가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넣죠? 안 넣어지는데요. 넣고 싶습니다. 저는 대각선으로 45도 꺾어서 꼭 누르세요. 아~ 오. 다른 위치. 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입이. 결국 자리 배치는 자리가 약간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였어. 이렇게 괜춘? 나에게 근데 이게 선택지가 있을까? 그냥 네가 잘 꽂을 수 있는 데다 꽂아. 꽂을 수 있는 데다 꽂는 게 나을 것 같아. 귀엽다. 짠! 이렇게 저는 3개의 크록스를 선물 받았는데 크록스 사실 때 조금 여유롭게 신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250 정 사이즈를 사가지고 작은 건 아닌데 그냥 너무 탁 맞아버려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이즈 업해서 신으시면 이렇게 슬리퍼처럼 신으실 때도 조금 여유롭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지비츠들 이걸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지비츠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보시면 막 이렇게 영어 알파벳도 있고 이렇게 도넛 모양도 있고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요 화이트는 이거 자체로도 좀 예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요란하게 꾸미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제 이니셜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양심 없이 한번 이비 귀요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귀요미가 가로로 넓잖아요. 근데 이 귀요미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큼직한 후방을 같이 넣고 싶은데 이제 크기가 둘 다 커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내 머릿속의 디자인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서 대충 이렇게 위치를 맞춰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비츠 구입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DIY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양심 없는 이비 귀요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4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아이파크 용산점 크록스 매니저님 보고 계시죠? 어떻게 넣어? 저 이제 잘 껴요.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45도로 해서 방금 소리 맛깔났다. 아, 나 이제 크록스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고 있죠? 크록스? 요거는 검정인데 잘 보시면 알록달록 색깔이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여운 지비츠들을 한번 꾸며볼게요. Fun! 뭐 별거 별거 다 했어요. 팩맨인가? 이건가? 이게 체리랑 이렇게 먹는 거 팩맨? 미뽀삐뽀삐뽀삐 이런 노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빼는 거는 똑같이 이거 살짝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늘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빼시면 참 쉽죠? 요 호피는 무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지비츠를 좀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둔 게 있는데 짠! 요거 지비츠 되게 예쁘죠? 요거 이거 이렇게 다리야 이렇게 큰 지비츠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깔끔하게 이니셜 정도만 넣으려고요. I love Eevee 해야겠다. 이거 지비츠 빨리 끼기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끼겠다. 이렇게 제가 가진 지비츠들로 한번 크록스를 꾸며봤는데 이 크록스가 진짜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비츠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도 크록스 디자인이 확확 변하고 밴드를 내려 신느냐 올려 신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너무 변하고 또 제가 크록스를 처음 신는다 그랬잖아요. 막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코디해야 하지? 하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코디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 크록스는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했어요. 블랙 컬러 트레이닝 팬츠랑 니트로 편안하게 입었는데 요 크록스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자주 입는 후리스까지 함께 매치했어요. 신발만 하얗고 그 외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가방도 밝은 컬러로 크록스랑 통일감을 줬어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어두운 청청이랑 크록스를 매치했어요.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포인트로 화이트 크록스 어떤가요? 데님 소재지만 비슷한 컬러로 입어주고 이너는 데님이 아닌 소재로 입어준다면 부담없이 청청을 소화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살짝 롤업해서 귀여운 양말이랑 신발이 돋보이게 신었어요. 흰색이랑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컬러인 거 알고 계신가요? 딸기 쉐이크 같이? 이 룩에는 귀여운 지비츠를 잔뜩 달아가지고 신어도 잘 어울릴 거예요. 후드티가 루즈하기 때문에 바지를 보이게 입는 것보다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오버니 삭스랑 같이 신어봤는데 어때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가방이랑 신발 컬러를 맞춰서 신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자주 입어요. 어디든 잘 어울리는 흰색 크록스랑 밝은 이너. 너무 쿨톤으로 입어가지고 추워 보일 수 있는데 전부 무시하시고 그냥 내 마음에 들게 이쁘게 입은 다음에 검은색 롱패딩 입어주시면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보온도 진짜 최고예요. 이게 추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따뜻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입고 싶은 대로 한번 입어보세요. 이번에는 검정색 크록스랑 함께 했어요. 크록스의 밴드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크록스 하면은 학생분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라서 약간 스쿨룩 느낌으로 한번 코디해봤어요. 긴팔 티셔츠랑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계열의 크록스는 어디든 잘 어울리니까 조금 밝은 컬러의 노란색을 포인트로 사용했어요. 이런 비비드한 컬러의 코디가 어렵다면은 양말이나 가방, 모자 등 작은 한 부분을 같은 컬러로 매치한다면 코디가 쉽고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편하게 입어볼게요. 크록스부터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입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데님이나 면 등 다양한 소재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입은 컬러가 어둡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지 않고 또 티셔츠만 밝은 컬러로 입어서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그냥 캐주얼해 보여요. 이렇게 데일리한 룩에는 크록스 밴드를 앞으로 해가지고 슬리퍼처럼 편하게 신는 걸 추천드릴게요. 호피 패턴이 들어간 크록스는 포인트 주기 좋은 디자인이고 크록스 자체에 털이 달려있어가지고 아우터도 풍성하게 털이 달린 걸 입어봤어요. 그리고 아우터 단추랑 호피 컬러가 묘하게 비슷해서 저만 아는 깔맞춤을 연출했어요.
아우터만 혼자 컬러가 밝기 때문에 이너에 흰색을 레이어드해서 매치해주면 이질감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고피 하면 조금 강한 느낌이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가죽 자켓이랑 함께 코디해봤어요. 호피 신발에 털이 달려있다 보니까 따뜻한 소재의 벨벳 롱 원피스를 함께 매치했어요. 이렇게 긴 원피스에 길이가 긴 아우터를 매치하면 귀여워 보이고 길이가 짧은 아우터를 입으면 상체는 날씬하고 다리는 길어 보여요. 호피 무늬에 빠질 수 없는 호피 자켓 등장했습니다. 색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호피 무늬라서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죠? 대신 아우터랑 신발이 화려하니까 이너나 가방은 완전 깔끔한 블랙으로 입어서 시선을 분산시켰어요. 이렇게 강한 패턴이나 화려한 컬러의 아우터를 입는다면 이너나 액세서리는 심플하게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짠! 이렇게 크록스랑 함께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촬영할 때 당시에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스타일링 중에 좀 얇아 보이는 감이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날이 춥다면 조금 따뜻한 아우터랑 같이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크록스가 뽕뽕뽕뽕 구멍이 나가지고 조금 발이 시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면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은 되게 잘 어울려요. 크록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둥글둥글 귀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양말의 그런 뽀글뽀글한 소재랑 같이 신으면은 따뜻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양말이랑 같이 신는 것도 겨울에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는 좀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왔다요. 진짜 요 털 달린 크록스 진짜 겨울에 따뜻해요. 저 이거 운전할 때 진짜 맨날 신고 있거든요. 아 진짜 따뜻하고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이렇게 슬리퍼처럼 팍팍팍 신어가지고 마실 나갈 때도 좋고 그냥 놀러 갈 때도 저 이거 진짜 많이 신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록스들과 함께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은비 채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뱌뱌! 이거 음료 사줘, 비가 와. 어? 사주실래? 나 월급 나오면? 나와?